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앞뒤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을 받자. 아이 다시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7대 명절의 복입니다. 7대 명절.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7대 명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으로 뭐가 오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줬습니다. 오순절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아멘. 이렇게 7대 명절을 주셨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대 명절을 줬는데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축복으로 이 절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주신 목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이 다 그러듯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기적, 인물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목적이요. 성경의 목적은 뭐 다윗이 이렇게 귀한 시를 적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에 못된 놈이다, 이것만 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 예수. 아멘이요. 모든 것은 다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대 복음의 사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었지. 죽으신 날. 아멘.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디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무덤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 이것은 예수의 부활 설명입니다. 예수의 부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냐? 이것은 성령 강림이야. 성령 강림.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강림. 나팔절은 뭐냐?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 아멘. 속죄절은 뭐냐? 예수가 재림하여 이제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제사장 사역이에요. 마지막 제사장 사역. 무슨 사역이라고요? 마지막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 왜 마지막 제사장 사역이냐? 온전히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한 족속들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누구요? 그놈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냥 다니엘서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요 덮어놔가지고 야, 유대인들이 안 돌아왔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7년 대환란. 예수가 재림하여 이제 공중에 재림하여 이 땅에는 7년 동안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7년 대환란을 다 겪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요 누구를 위한 거냐? 유대인들을 위해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이미 다요 뭐 하느냐? 부활해서 다 휴거돼버려요. 그런데 이단들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사기치거든. 여러분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7년 대환란은요 우리의 사건이 아니요. 이거는요 누구의 사건이냐? 유대인의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사건.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뭘 깨닫느냐? 아하!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했던 그분이 결국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버렸는데 그분이 메시아였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날이 이날이요. 이게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속죄절. 아멘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는 개인 구원이 아니고 민족적 구원이에요. 이미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통곡하여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이게 속죄절이요. 아멘이요. 그랬을 때 예수가 뭐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온 인류를 온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치는 날이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하나만 알아둬요, 여러분요. 신학교에서 3년 공부한 거 다 배워버렸어요. 개뿔입니다, 개뿔. 이거요. 그게. 그리고 나서 뭐냐? 이 장막절은 뭐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아멘. 아멘이요.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서 이게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릇. 그러면, 아니, 왕이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 왕을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자세하게 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데, 그럼 백성이 어디냐? 백성은 누구냐? 이 속죄절날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 백성이 돼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도요, 애를 낳아요. 애 낳는다고. 그럼 우리는 이미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아씨, 이거 교회를 잘못 왔나, 이거. 약간 이단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단 아니여, 뭐 이단이여. 성경을 못 가르쳐서 그러지, 교회들이. 못 가르쳐,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여. 아멘이요. 교회만 크다고 무슨 뭐, 바가지만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이고, 참나. 그래서, 예, 우리는 이미 여기서, 어디서요? 부활의 부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우리는요, 다 부활 승천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애 못 낳아, 이제 그때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와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데 그때의 백성이 누구냐?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어. 이가봇이 됐어. 이가봇. 이가봇.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걸 이가봇이라 그래. 이가봇. 아멘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이가봇이요. 그래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사건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버려. 아멘. 이거 한다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왕의 왕은 당연히 예수고 우리는 뭐예요? 고울을 다스리는 본분왕이란 말이에요. 본분왕.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본분왕 제도를 보여줬어. 본분왕 제도를.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천년왕국에 가서는 다 우리는 본분왕이요. 문제는 뭐냐? 여기도 가면요, 다 색깔이 달라. 예. 어떤 사람은 한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두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섯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열 거울을 다스려. 뭐에 따라서? 남긴 거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여. 깨달으시면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썩을 것들이여. 저도 썩고 여러분도 다 썩어. 어떤 것도 안 썩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썩을 것을 가지고 심으면 하나님이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심어. 아멘이요. 주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심어야 돼. 부지런히 심어야 돼. 하여튼요. 갔다가 부지런히 심어야 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여튼 기회만 되면 하여튼 틈만 보면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은요, 5만 가지 일을 다 만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이고, 아이 편하게 살면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요, 쓸데없이 일을 많이 만들어.
어저께도 방송 보셨잖아요. 방송. 어저께 10시 방송 보셨지? 예. 10시 방송 보셨는데 끝날 때 또 얘기한 거 봐. 지금 월요일 날 지금 이제 그 경주 가거든. 경주 또 이제 자유마을 대회를 하는데 아 그것만 끝나고 좀 쉬지 말이에요. 또 포항한다. 울산한다. 막 계속 지금 막 나팔을 불려. 걔가요 죽을 일이요. 죽을 일이요. 죽을 일이요.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겨우 맞춰서 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서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만들어서 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요. 여러분이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큰 교회는요. 못 만들어. 왜냐. 이미 체계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가서 다른 거 손댔다. 먹거니 다 뜯어져. 왜 네가 와서 여기에서 했느냐고. 못 들어가요. 거기는 못 들어가. 딱 체계가 잡혀있는데. 근데요. 개척교회는 그냥 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냥. 다 왕할 수 있어. 다 왕. 여러분이 다 왕하시오. 나는 설교만 할 테니까 다 담임 목사하고 다 왕해버려. 이게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심어. 부지런히 심으라고. 아멘이요. 네. 바로 이 7대 명절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고 해도 이 사건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뻥이요. 뻥.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뭐냐? 우리 심령,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복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명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용만 알지 말고 이 동그라미 일곱 개가 다 우리 가슴 속에 임해야 돼. 이것이 내 사건이 돼야 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은 여러분요 7대 명절 1시간이면 내가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딱 1시간이면요 딱 요약해서 7대 명절 뭡니다? 착착 할 수 있어요. 알면 뭐하겠어? 알면 뭐하겠어? 이것이 내 가슴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일곱 가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오셔서 이 유월절을 일으키면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 그래. 아멘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아멘. 이걸 갖고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라 그래.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임하시면 내가 이 예수를 딱 영접하면 첫째 딸에는 새 생명이 임하고 둘째 딸은 구원이 임하고 셋째 딸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넷째 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섯째 딸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사건이 한 방에 나라가 한 방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한 방에. 아멘이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야. 한 방.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 모든 것이 일시에도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깨달으시면 아멘. 적어도 유월절이 우리 가슴속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임하면 죄가 씻음 받고 아멘 구원이 일어나지고 새 생명이 일어나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구원.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무덤이요, 무덤. 무덤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덤이듯이 우리에게도 이거는 무덤이에요, 무덤. 잘 들어봐요. 오늘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요, 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무교절은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로 이끄시는데, 그럼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덤이듯이 우리에게도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무덤을 무덤이 예, 여러 종류의 무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나예요. 요나. 요나의 물고기를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 물고기 사건은 뭐냐, 이거는 물론 당연히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요나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그를 연단한 다음에 토해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건 뭐냐, 예수가 장차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이 요나의 물고기 배속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무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사건이요. 아멘이요. 자,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니 11절로 13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12절. 아멘. 하루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사람 미치는 거거든. 기도를 하면요, 뭔가 주먹만한 구름이라도 응답의 구름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이 선지자를 선지자 노릇하는 이 에스겔이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몸은 을레 강변에 있는지 하여튼 어디서 기도에 쳐서 지금 몸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어느 큰 골짜기를 내려갔어요. 우리는 이걸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 그래. 에스겔 골짜기. 그래가지고 이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 이 골짜기 보니까 막 그년도 개년같이 예, 여러분 그랜드 캐논 가봤어요? 나는 가봤어요. 청교도 초창기에요. 하도 목사님이요 그년도 개년 그랜드 캐논 그랜드 캐년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2006년도에 청교도 목사들 예, 대형 버스 두 대로 해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야 장관이 돼 장관 참 미국 대단해요. 어? 나는요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싶은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여행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가야 배울 것이 많아. 어. 좀 쉬러 가는 것은 동남아시아 싼 맛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좀 쉬러 가는 거는 좀 이제 동남아시아 가는 것도 괜찮은데 배울 것은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돼. 이야 미국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요 현대 기아에서요 1년 내내 차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수출하고 나면요 비행기 하나 만들어서 딱 우리한테 수출하면 그걸로 끝이요. 이게 미국이요. 이게 미국이라고. 어? 미국 한번 가봐요. 그런데 미국의 그랜드 캐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고 세상에 가보니까요 황폐한 골짜기인데 얼만큼 황폐하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황폐한 그 골짜기에 봤더니요 벽다구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벽다구들이요 마른 벽다구들이 그것도 그래가지고 무덤도 제대로 묻히지도 않고 골짜기에 물로 바람으로 휩쓸려가지고 무덤들이 다 파여서 벽다구들이 밖으로 다 이게 다 나와가지고 그것이요 대가리는 저가 있고 다리는 저가 있고 말이요 사방팔방으로 다 뻗은 그런요 이 그 이제 뼈 무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에스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에스겔아 너가 지금 뭘 보고 있니 무서운 송장덩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른 벽다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그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몰라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죽어서 벽다구가 다 말라 빠졌는데 벽다구들만 굴러다니는데 그걸 보고 물어보냐고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 태어나라 그랬어요. 뼈다구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그랬어요.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태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뼈들을 향하여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태어냈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지금 환상 중에 그런 거 환상 중에 그냥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환상 중에 이것을 보고 환상 중에 대언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나느냐 이 해골바가지가 저 밑에 있는데 그게요 똘똘똘똘 굴러와가지고 자기 뼈에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야. 머리는 머리대로 목뼈는 목뼈대로 그 다음에 요 팔은 팔대로 또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발가락뼈는 발가락뼈대로 착착착착 굴러오더니 따그닥따그닥 오더니 탁탁탁탁 뭉치는 거야. 놀랬어요. 놀래. 그럴 때 이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또 예언해라. 뭐라고 예언하면 될까요? 심주라 가서 붙어라. 그랬더니 심줄이 탁탁탁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피부가 다 덮여져라. 또 태어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냈더니 뭐냐? 이제는요 사람이 막 죽은 사람처럼 피부가 탁 덮여져서 눈만 감고 있는 거야. 눈만 감고 막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모습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대언해라. 생기야 코코 속으로 들어가라.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해서 에스겔이가 대언했더니 이야 그 마른 벽다구들이요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지더니 다 살아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군대와 같이 돼서 군대와. 할렐루야. 이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겔이가. 그래놓고 이제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에스겔이가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 내가요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요 환상을 보여줘서 봤고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오늘 본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저들의 심령 상태가 뭐같이 됐다? 마른 뼈와 같이 됐다는 거야. 마른 뼈와 같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가 환상을 봤으니 너는 지금부터 을레강변에 천막을 치고 날마다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하라?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그러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부활시켜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덤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덤이요. 바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들로 하여금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리라. 부활시켜주리라. 이것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줬다는 얘기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냐? 이 성경에 보면 무덤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집단적 무덤도 있고 요나의 무덤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가슴 속에 일어난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냐?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무덤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느냐? 첫째는 그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무덤의 종류도 보면 물고기의 뱃속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살게 하는 것도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아멘. 그래서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데 무덤의 종류가 다 달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 물질의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물 속에 물질에다가 물질. 그래서 하나님이요 물질 가지고 이 사람을요 조지는 거야. 작은 작은 밥을요. 두 번째는 뭐냐? 자녀를 통해서 자녀. 이 자녀를 통해서 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미련한 성도와 지혜로운 성도가 있어. 그죠?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마지막 때 등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삶 속에서 보면 그래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바람 속에서 바람결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바람결에서도 하나님의 제스처를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놈은요 두들겨 맞으면서 왜 맞는지를 몰라. 눈탱이가 쌍밤탱이가 돼가지고 펜더곰이 됐는데도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나를 무덤 속에다 놓고 지금 잘건장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골때린 인간은요
함께 무덤 속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 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도 지금 밟히고 있으면서 가서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 웃기는 사람 다 있다. 웃기는 사람. 우리는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덤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무덤을 준다는 거예요. 무덤을 줘.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요 최초의 인류에 무덤을 만든 인간이 누구예요? 어? 누구요? 이 무덤을 만든 놈이 누구요?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아담이 무덤을 최초로 만든 인간이 바로 이 아담이란 말이야. 무덤을 최초로 만든 놈이 아담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담이 무덤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 아담이 무덤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요 복숭아냐 살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예요. 이것이. 아멘. 할렐루야요. 무슨 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으로 하되 중앙에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왜 하나님이 무덤을, 그러면 사람에게 무덤을 주느냐? 바로 이 아담 성분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뭐예요?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 넘어갔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무교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떡을 먹는 절기인데, 무슨 떡이요?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요. 자 보세요. 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계속 무교병. 아까만 어디 있어? 무교병. 어? 출애굽기 12장 13장 12장. 자, 12장인데, 출애굽기 12장인데, 뭐예요? 20절 봐요. 시작. 무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래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줬느냐?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 뭐예요?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아담 성분. 이게 자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못된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장은장은 밟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덤이에요. 한번 따라해. 물질의 무덤. 어떤 사람이요? 자녀의 무덤이에요. 자녀의 무덤. 한번 따라해. 자녀의 무덤. 어떤 사람은 가정이요. 가정. 가와 만사성이라 그랬는데,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를 이룬다고 해서 가와 만사성인데, 이놈의 가정이요. 이게 가정이 지옥이요. 지옥. 지옥.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작은 장은 밟아.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요? 질병이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작은 장은 밟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무덤의 종류가 다양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바로 뭐냐? 우리를 믿음 속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도록, 형통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하는 행위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무교절을 피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할 수만 있다면 무교절을 벗어나서 그냥 유월절로 해서 막바로 초실절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겪었어요. 아브람, 모세, 다윗, 하이고 다윗도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다윗, 결국은 다윗도요 엔게디 굴 속에서 기어 나옴으로 뭐예요? 초실절이 그에게 임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얼마나 무교절의 연단이 그다 심했냔 말이야. 이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요, 누룩. 누룩을 제거해야 돼, 누룩을. 아멘이요. 누룩이 있는 한요, 절대 여러분, 아이고, 그냥요, 설교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뭐 하려고 해요? 한 시간이 만나니까, 한 시간, 딱 한 시간요. 유월절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고, 예수님에게 이거고, 우리에게는 이겁니다. 잠깐 한 시간이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는 것이 장땡이가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해. 다윗 보세요, 다윗. 응? 얼마나 처절하게, 결국 그러다가요, 그가 엔게디 굴 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 7년 하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 할 것 없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밟혔어요. 그것도 누가요? 애굽의 왕자가, 프린스가. 여러분요, 가만히 있으면 프린스로 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요. 모세를 쓰려고 택했는데요, 이 새끼가 툭닥거리면 주먹질을 하고 말이에요. 툭닥거리면 밥상 엎고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하루는 밖에 나가니까 유대인하고 이 그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가서 싸움을 말리면서 말리는 척 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두들겨 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냥 그런 상태로 만약에 해봐요, 성질 난다고 주변 사람 다 때려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있는 이 누룩을 빼기 위해서, 이게 아담 성분이란 말이야, 아담 성분. 이 아담, 이게 가인 성분이요, 가인 성분. 그래서 이것을 빼기 위해서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자근자근자근 받는단 말이야.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교절을 집니다. 무교절이 없는 초실절은 있다 없다? 없어. 있으면 여러분 같이 찾아봐요. 있다고 말하면 그 교회 다녀가서. 없어. 설령 사람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거짓말로. 교인들을 모으려고.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면 뻥이요. 무교절이 없는 초실절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쳐야 돼. 할렐루야요. 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해서 니캉 맥캉 잘 살자, 사찌기 사짝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요 무덤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냐 이거야. 왜 이 잔인한 지 했느냐? 자, 지금 제가 설명했던 대로 최초로 무덤을 만든 장본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이게 첫째인지 원수요. 아담이 만들었단 말이야, 아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교절 속에다가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누룩, 아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계속해서 무교병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다 제거돼야 돼. 아멘. 그러면 이 누룩이 뭐예요? 이 누룩이. 누룩이. 이 누룩이요. 이게 자아요. 이게 자아.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자아. 이게 자아가 뭐예요? 이게 못된 성분이란 말이에요. 못된 성분. 어? 못된 성분이요. 못된 성분. 천하의 못된 성분이요. 여기 안에요. 뭐가 들었어요? 혈기 들어있죠. 고집 들어있죠. 심통 들어있죠. 아이고. 예? 우리 고양이가요. 우리 고양이가 가까다 지 마음에 안 들면요. 심통을 부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별명이야. 심통. 왜 이렇게 심통을 부리고 있어, 이 새끼야. 예. 털 복실복실해갖고 아주 이쁜 고양이에요. 예. 누가 버린 거 내가 우리 집사람이 주워와가지고 다 주우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처치해야 돼. 밥 취해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는데 가끔 이 새끼도요.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심통을 부리고 있어. 심통 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혈기, 고집, 이 천하의 못된 심통 이게 이런 게 다요. 뭐냐?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할렐루야요. 이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빼.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요. 절대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결국 왜 무교절을 우리에게 줬느냐?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처단하기 위해서요. 아멘이요. 누룩을 빼야 된 누룩. 여러분이요 빵이나 떡을 맛있게 하려면 거기다가요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 이스트를 넣어야 돼. 술을 넣어야 돼. 술약. 어. 누룩을 넣어야 맛있어요. 부풀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쫄깃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 그러니까 갑자기 술떡이 먹고 싶네. 아니 저 가면 그 포장마차에 보면 노랗게 해서 그 옥수수 숟가락으로 찐떡 있잖아요. 응? 보실보실. 아이고 어렸을 때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지금은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사 먹으면 옛날 맛이 안 나대. 옛날 맛이 하여튼 잡아당 가놨네. 가끔 나는 가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유명한 찐빵집이라고 해서 사 먹어보면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에는 참 찐빵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말이에요. 아, 나 찐빵 먹고 싶네. 그런데 그 모든 떡이 맛있는 떡들이 결국 누룩 때문에 맛있는 거야. 그런데 신앙에서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음식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맛을 낼지도 몰라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예 무교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떡을 먹으라?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병이 뭐예요? 떡병자예요. 떡병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을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무교절을 오래 하면 안 돼. 무교절은 길게 하면요, 절대 안 돼. 여러분요, 성경이 보면요, 참, 보면요, 이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했어. 70년. 몇 년 했다고요? 70년. 더럽게 오래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 모세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 아이고.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부터 40년 무교절 생활한다. 나한테는 희망이 없네. 하다가 죽게 생겼네. 하다가 죽고 생겼어. 하다가 생겼어. 이어여 하은이 뱉기. 이. 기회가 없어. 여기 있는 하은이 얘들밖에 없어. 40년이면 이렇게 기르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요나. 요나는 몇 년? 요나는 얼마예요? 3일. 성경에서요 제일 무덤 생활을 짧게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 자,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모리아 제단에 가서 누웠다가 딱 일어났어. 누웠다가 일어나.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아멘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요,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 이놈의 고집이 세가지고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를 빡빡 갈면서요, 하나님하고 맞짱 뜰라 그래. 하나님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몽둥이를 뺏어서요 그놈을 부질러 가지고 버릴라 그래. 그런다고 몽둥이가 없는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절 생활을 오래 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줬느냐?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교절을 줬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이 과정은 누구든지 다 겪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데, 에? 사람마다 다 무덤의 종류가 달라.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이렇게 자근자근 받는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참 아픈 설교예요. 그러나 무교절이 없는, 무덤이 없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요, 우리 옛사람이 싹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싹 처단돼야 돼. 바울처럼요,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고.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누룩 성분, 아담 성분을 작사를 내는데 빼는데, 여러분 오래 끈적끈적하지 말고 뭐예요? 빨리 처단되면 돼. 빨리.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처럼. 이삭이요, 이삭. 이삭은 단번이요, 단번. 이삭은요, 단번에 일어나서, 단번에.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가 그 장작을 싣고 그러고 이제 모리아를 3일 밤낮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3일 밤낮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닦아가지고 이 속 없는 이삭이요, 가만히 생각하고 이상한 거야. 어렸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꼭 양 한 마리를 싣고 가는데 오늘은 양을 안 싣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거기 다 가가지고, 아버지, 아니 장작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싹 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이 딱 깨달아서, 어? 내가 양이야? 하고요, 아버지를요, 발길로 탁 내질르고, 어? 확 밀면,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뭔 힘이 있겠어요? 바닥거리면. 그런데요, 그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게 예수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바닥거리지 않았다니. 제사장 앞에서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를 묘사한 게 뭐예요? 그가 양으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는데 제단 앞에서요 발부둥 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막 살려라고 막 이거는 무효야, 이건 잘못돼서 바닥거리지 아니하고 그 양이 온전히 제사장의 칼을 받은 것처럼 이삭이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삭을 단번에요. 만약에 이삭 속에 있는 이 누룩이 발동해가지고 아버지를 발길로 차고, 어? 아버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서, 어? 아무리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 양, 양, 우리 집 많은데
우리 양을 갖다 바쳐야지 나를 잡아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런 건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반항을 해서 거역을 했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품에 안겼을 때 아 내가 제물이구나 아무 저항 없이 묶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젊은 애들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벌써 15살, 16살, 20살 가까이 되는 이상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묶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모리아 제단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예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뭐 했어요? 이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돼야 돼. 한 말씀 들으면요 그냥요 백마디를 깨닫고 아, 제 말씀은 저거였구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냐 무교절은 왜 왔냐 아담 때문에 왔어요. 아담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의 무덤을 만든 것이 뭐예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의 뜻을 통과시킨 것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요 단칼에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총을 한방 팍 심장을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못을 박으면요 서서히 저 동해 앞바다에서 그 말리는 그 황태 말리듯이 덕장에서 황태 말리듯이 그 황태는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서 말라가지고 황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은 바로 그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빨리. 그냥 엄한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게 죽는 것이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봤단 말이에요.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가 뭐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바로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아담 성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요 그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바로 불순종하는 못된 성분을 다 썩게 하려고 무덤이요. 무덤은 뭐예요? 결국 썩게 하는 거거든. 예,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 건요. 빨리 썩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느냐? 바로 이 아담 성분을 썩게 하려고. 그러므로 무교절의 후보생은요 선악과가 죽지 않고 싱싱한 사람이 무교절의 후보생이에요. 그러나 이 무교절에서 졸업할 사람은 뭐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뭐하게? 왕노릇하라는 게 왕노릇.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무교절이 왔을 때 악다고 쓰지 말고 그냥요 순수히 썩어야 돼. 할렐루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썩지가 않아가지고 아직도요 자아가 싱싱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요 그냥 혈기 부리고요 시코지 부리고요 심통 부리고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요 우리 속에 아직 싱싱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요 다 썩게 된단 말이에요. 썩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룩을 없애자. 이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이게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아담 성분. 아주 천하에 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 누룩을 제거해야 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이요. 우리는 그 앞에 아멘만 있어. 우리는 순종만 있는 게.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아니요가 없어. 아멘만 있는 거야. 아멘. 아멘이요. 우리가요 이 북조선도 그렇게 사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북조선보다 못해서 되겠냐고. 북조선은요 아니요가 없어. 전부 다 얘만 있는 거야. 그거는요 아니요 그러면 죽여버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의 이 옛사람의 성분인 아담 성분, 이 선악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자꾸 갖다가 내 뜻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주 천하의 못된 성분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교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 이 무교절이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초실절을 주잖아요. 절대 초실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일곱 가지의 이 절기가 그렇듯이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무교절이 안 와요. 유월절이 가슴에 와야 무교절이 와. 무교절이 가슴에 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초실절 없어. 무교절이 와야 초실절 줘. 초실절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순절 줘. 오순절이 임한 사람에게 뭐가? 나팔절이 싱싱해요. 오순절은 뭐예요? 이건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오순절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서막을 연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럽이고 어디고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요 무슨 프로그램이고 싸래기고 이 짓거리 한 교회들은 지금 다 퍼세일 됐어요. 다 퍼세일 됐다고. 교회당이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지금 남은 데가 어디냐?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데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 붙잡고 승부해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름 등불이라는 건 성령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나팔절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고리를 걸고 넘어져.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참 시원합니다.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요 싹 아멘 몰수해버려요. 도움의 손길도 다 끊어져버려요. 물질하는 사람 질병이요 병원에 아무리 가서 돈을 쓰고 낫을 날에도 아프긴 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 참 시안합니다. 자녀들이요 이유 없이 불순종해요. 거역을 해버려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불쌍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절대 이론으로 듣지 말고 설교예요 내용으로 듣지 말고 이것이 내 가슴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해야 돼. 아멘이요. 한번 따라해요. 누룩을 제거하자. 자아를 차단하자. 아멘. 이거는요 내가요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70년 동안 썩혔단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다 집어넣고 3일 동안 썩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이 말씀을 빨리 듣고 깨닫고 이것을 빨리 포기하면 처단하면 우리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 무교절에서 다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느냐? 아멘을 세게 하면 돼. 첫째는 입으로 세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여러분 아멘 하면 돼.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나한테 스캔해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 해라 그러는데 아 가만히 있어봐요 귀찮게 자꾸 그래.
아이고 참 형편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 자꾸 귀찮게 만드네. 이렇게 하는 놈은요 계속해서 무덤이 길어져. 딱 그러면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요.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아가 싱싱한 사람 뭐라고? 이거는요 계속해서 무교절이요. 그러나 자아가 처단되고 누룩이 다 처단되고 다 빠지고 아멘 아담 성분이 다 처단되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바로 이 요나의 물고기에게 명령하듯이 물고기야 이제는 저 바닷 가운데만 있지 말고 바닷 가운데로 가라. 입을 크게 열어서 꽉 하고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요 하나님이 무덤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덤으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을 굴러줘야 돼. 돌은요 못 굴려요. 내가 안에서 못 굴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굴러줘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무교절이 왜 왔고 무교절은 무엇 때문에 왔고 무교절은 왜 생겼는지 이것을 여러분 쫙 기억하고 오늘부로 여러분 무교절을 다 졸업하고 여러분 다음부터는 초실절의 영광만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